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사회 대개양 겸 기사 2차 필답형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네, 서술형 나왔네요. 우리 흑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스테판 볼츠만 법칙의 공식을 쓰고, 그리고 각각의 인자를 지금 설명하라고 돼 있죠. 흑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흑체가 언제 나와요? 복사이론할 때 나오죠. 그래서, 자, 어떤 게 흑체냐? 그러면은, 자, 어떤 인제 뭐. 입사하는 모든 파장, 모든 전자기파가 여기에 들어오니, 이 흑체에 들어오면은요, 이 모든 파장의 전자기파를 전부 다 반사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흡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 흡수한 걸 복사해서 내놓는 걸 복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가 없는 거, 결국에는 반사 없이 전부 다 받는 애를 이제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하는 모든 파장의 전자기파를 반사 없이 모두 흡수하고, 그리고 복사, 다시 내놓는 거예요. 흡수한 걸 복사하는 가상의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흑체에서 이제 나오는 법칙 중에 하나가 스티판 볼츠만 법칙이죠. 이거는 네, 흑체 복사에서 이 복사 에너지, 복사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어디에? 이 흑체의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더라.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적으면 네, 에너지, 복사 에너지는 자, 여기 이제 상수를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적는 거예요? T의 4승이라고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식과 각각 인자를 설명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적어요? 네, E는 뭐고? 복사 에너지. 흑체의 복사 에너지. 그리고 T는 뭐고? 네, 이 흑체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요 상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무슨 이름이에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죠.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되세요. 문제 2번도 서술형이네요. 자, 요 바람의 종류, 지금풍, 경도풍에 조금 그래도 많이 나왔던 빈출 문제죠. 자, 우리 바람 종류, 지경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거? 지금풍, 그다음에 경도풍, 그다음에 지상풍. 그래서 지경지. 자, 지금풍은 무슨 해인가 무슨 해? 기하 경도력과 그다음에 전향력. 경도풍은 기하경도력과 전향력에 뭐까지? 공중풍이니까 원심력까지. 지상풍은 기하경도력과 전향력에다가 얘는 지상에서 부는 거니까 마찰력이 작용하죠. 자, 그래서 요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서술을 하면 어떻게? 지금풍은 공중풍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공중풍. 얘만 지상풍이에요. 그래서 마찰의 영향이 무시되는 상층에서 부는 공중풍으로 어떤 거? 네, 기하경도력과 전향력이 네. 힘의 합력, 그러니까 평형을 이룰 때 부는 수평바람. 그다음 경도풍은요, 자, 똑같은데 뭐까지 넣으면 돼요? 기하경도력, 전향력, 그리고 원심력이 평형을 이룰 때 부는 수평바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3번은 우리 옥탄가랑 쇠탄가가 나왔네요. 옥탄가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 휘발유, 그죠? 휘발유에서 쇠탄가는 경유를 이용하는 디젤 엔진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옥탄가는 뭐라고 하나요? 네, 휘발유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을수록 그 성능이 나빠지는 현상, 노킹이 억제되죠. 그래서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이 억제된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쇠탄가는요, 똑같아요. 자, 옥탄가에서 휘발유면 쇠탄가는 네, 디젤 연료, 경유입니다. 그래서 경유의 착화성을 나타낼 때 이용하는 척도로 쇠탄가가 높을수록 이제 우리 휘발유에서 노킹이 일어나고, 요 경유, 그러니까 디젤에서는 디젤 노킹이 일어나요. 그래서 디젤 노킹이 억제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요번엔 지금 연달아서 지금 서술형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네요. 자, 드디어 이제 계산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네, 연소에서 나왔네요. 자, 황화수소가 5% 포함된 메탄 1큐빅미터를 공기비 1.05로 연소했을 때 건조 배기가스 중에 SO2, PPM 농도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메탄이랑 황화수소가 있는데 전체 합쳐서 얼마? 1큐빅미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5%는 황화수소도 나머지 95%는 이 혼합 연료 중에 95% 메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95%는 메탄이고 5%는 황화수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구하냐면요. 네, 건조 배기가스 중에 SO2 농도를 구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된 거. 건조 배기가스니까 GD, 그죠? 실제 건가스량을 구하고, 그 중에 이제 SS2 농도, ppm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GD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단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가스니까 가스 단위는 큐빅미터. 요거는 가스 거죠? 건조 가스 거고, 뒤에 거는 연료 거예요. 근데 연료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큐빅미터. 줄이 합쳐서 큐빅, 1큐빅미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연료도 부피로. 이렇게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GD는 실제니까 M 빼기 0.1이 되고요. 그리고 A0의 건가스량이니까 우리 연소 생성물에서 이제 H2O 제외한 건조 가스량 혹은 건조 생성물 H2O 제외한 값을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네, A0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연소 반응식을 이제 완성을 해볼게요. 자, 메탄은 탄소 하나니까 CO2 하나, 수소는 네 개니까 절반의 H2O가 생기고요. 그리고 산소가 여긴 두 개, 여기 두 개 합쳐서 네 개가 되려고 하니까 개수가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황화수소도요, 산소랑 연소하게 되면은, 자, 여기 S가 전량 뭐가 된대요? SO2 된대요. 그래서 SO2. 황 하나니까 SO2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수소가 두 개니까, 네, H2O가 절반. 한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합쳐서 3개, 여기는. 그래서 3개가 나오려면 2분의 3이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연소 반응식은 만들었고요. 이제 뭘 구하면 돼요? A0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0부터 구해 볼게요. 근데 A0는 또 어떻게 구하나요? 네, O0, 그죠? 이론 산소량을 0.21로 부피비니까, 그죠? 지금 여기. 여기 공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공기니까 공기를 부피로 구하기 때문에 여기 0.1로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부피 21%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은 우리 어떻게 구해요? 자, 봅시다. 지금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론 공기량이 여기 산소 앞에 있는 개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황화수소는 2분의 3이 돼요. 근데 이거는 면몰 기준, 이거 큐빅, 이제 메탄이 1큐빅미터 있을 때 산소가 2큐빅미터 필요한 거죠. 1대이기 때문에. 얘는, 얘도 역시 1큐빅미터 있을 때 2분의 3큐빅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 지금 얼마나 있어요?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요 개수에다가 요 95%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0.95 곱하기 2, 이게 메탄에 필요한 산소량이 되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를 우리 연소할 때 필요한 양은 0.05 곱하기 네, 2분의 3 혹은 1.5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0.21로 나눠주면은 우리 이론 공기량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계산했더니 9.4047 나와요. 수점 넷째 자리까지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 봅시다. 자, M은요, 공기비 1.05 빼기 0.21 곱하기 9.4047. 에다가 요번에는 건조 생성물이에요. 건조 생성물이면 H2O는 제외하고 요 CO2와 SO2 요거 두 개만 이제 적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 1대 1이기 때문에 얘가 1큐빅미터 있을 때는 얘가 CO2가 1큐빅미터 생기니까 얼마나 생겨요? 95%니까. 네, 0.95 곱하기 얼마? 1큐빅미터 생기는 거고요. 그죠? 1. 이렇게 되고 SO2도 5%이기 때문에 0.05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여기 값에 건조 생성물에 얼마? 0.95 곱하기 1 CO2, 그 다음에 0.05 곱하기 1 SO2의 생성량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GD가 얼마가 나오나요? 8.9가 나오네요. 8.9.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GD를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SO2 농도를 ppm 단위로 구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구해요? GD분의 건조 배기가스 중에 SO2 농도예요. 그죠? 자, 그래서 GD는 얼마? 8.9, 단위는 큐빅미터 퍼 큐빅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SO2는 얼마나 나오나요? 방금 우리 계산했잖아요. SO2, 요게 뭐였고? CO2 양이었고. 요게 SO2 양이었죠? 그죠? 그래서 발생한 SO2는 0.05 곱하기 1. 역시 단위는 네, 연료 1큐빅미터당, 그죠? 연료 1큐빅미터당 SO2가
0.05 1큐브미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ppm이기 때문에 뭘 해주면 돼요? 자,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죠?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해주시면 우리 ppm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네, 5,617.9775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네, 5,617.98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